네, 그럼 앞에 서 있는 사회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전태일 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통일뉴스 등산 모임인 백두대간 종주대와 산책 모임인 세토 활동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의 열혈 구독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떨리는 것 같긴 합니다. 3세 번은 해봐야 좀 떨지 않고 사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조용수 언론상 시상식을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애국 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신 애국 열사들을 추념하여 묵념하겠습니다. 아울러 12구 참사로 희생된 분들도 함께 추도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행사장 밖에는 이진석 작가의 통일뉴스 만평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드만화는 국방부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자리하신 내빈들을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중기 추모연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박수님과 끝나고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님을 비롯해서 하셔서 임광규, 김영승, 박기성, 김영식, 양희철, 비재양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에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님 오셨습니다. 권상능 조선화랑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부영 천영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남상헌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님 오셨습니다. 장기 전 우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원보 한국노동문제연구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장남수 육아협 회장님과 장재영 사무국장님, 박종구 선생님,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강정구 동국대 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을수 민자통 전 부장님 오셨습니다. 조용준 조용수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고승우 6.15 언론본부 정치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원희복 조용수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김경민 한국 IMCA 전문연맹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허권 한국노총 홍기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대식 대동무역 대표님 모셨습니다. 최희준 민병 소속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김지영 통일뉴스 후원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창일 평화삼촌 운영위원장 신부님 모셨습니다.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상임공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혜랑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정명수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상임감사님 오셨습니다. 이연희 결의하나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독운동본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방동규, 방배추라고 불리시죠. 조선의 선조으로 방동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성희 평화셔터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진청규 통일TV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동진 전태일 기념관 관장님 모셨습니다.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추후에 사회자 게스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네.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은 함께할 결심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님 모시고 22주년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뉴스가 창간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매년 기념식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인사말이나 오늘 기념사를 해왔습니다. 정세와 관계없이 드릴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정부에서든 또는 보수적인 정부에서든 상관없이 할 말이 늘 있었습니다. 정세가 좋으면 할 말이 많았고 또 정세가 나빠도 앞으로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긍정적인 면을 이끌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송구스럽지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이 났지만 그래도 남북 간에는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북측에서 당시 실세였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몇 명의 그 북측 고위급 인사와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와서 남북대화 재개를 시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 이 시간 한반도 정세는 꽉 멈췄습니다. 앞길도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남북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 강력한 군사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앞길이 막막하다고 이대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통일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통일 원로들을 비롯해서 통일 운동가들, 통일 운동 단체 성원들, 대북 지원 단체 성원들, 통일 학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통일 일꾼들 모두가 우리 통일 운동의 불씨이고 희망가도 같은 분들이십니다. 언제부턴가 통일운동의 영역이 협소해졌습니다. 그나마 여러 갈래의 입장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젊은층과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과도 다소 멀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를 농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영역에서 농한기는 없습니다. 현명한 농부는 농한기 때 내년 풍작을 기대하며 종자를 고르고 농기구를 수리하고 또 새로운 농법을 구상합니다. 우리 통일의 영역도 지금 남북관계가 잠시 멈춰져 있지만 향후 더 큰 진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통일운동 세력이 하나로 단결해야 합니다. 통일학습을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젊은층과 민족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통일운동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족 화해를 염원하고 통일뉴스를 아끼는 여러분, 지난 2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통일뉴스와 함께할 결심을 해주십시오. 통일뉴스도 여러분과 함께할 결심을 다짐하면서 뒤틀림없이 민족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본연의 역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축하해 주실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년에는 통일원로 선생님이나 주요 단체 대표께서 축사를 해주셨었는데 올해는 통일운동 일선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분들의 통일뉴스와 함께할 결심을 축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5 남측위원회 대변인이시죠. 이현희 결의하나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6.15 남측위원회 대변인이기도 하고요. 결의하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대표님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함께할 결심 밝혀달라고 하셔서 제가 22세의 꽃다운 나이는 아니지만 통일운동 그리고 통일뉴스와 함께할 결심 이렇게 밝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됐던 해에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그 해에 6.15 공동선언 발표되던 그 장면의 감동을 아마 가지고 있기에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해에 창간한 통일뉴스입니다. 아, 시대가 달라져서 이런 언론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감동도 생각나고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후배들이 큰 뜻을 품고 통일뉴스에 취업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결의하나 운동을 하면서는 북에 가면 북측의 선생님들이 아, 통일뉴스에 그 기사 봤다. 그 사진에 있는 그 누구는 잘 지내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야말로 남북을 잇는 소통의 공간이었다, 매체였다고 생각합니다. 22년이 흘렀고 통일운동이 정말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무도한 정권 하에서 매일매일이 모두 안녕하지 않은 그런 때이고요. 통일운동이 남북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진행되어야 할 때인데요. 결의하나도 원래 남북교류협력단체, 대북인도적지원단체로 시작했지만 이미 12년째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제 다시 남북이 만날 수 있을지,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정세인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통일운동이 더 젊어지고 더 역량이 강화돼서 지금이 어쩌면 지난 22년의 과정에서 마지막 능선일 수 있으니까요. 더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이 잘 돼야 통일뉴스가 잘 되고 통일뉴스가 잘 돼야 또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에 활짝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나와서 결심하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통일운동이 정말 영향력 있는 운동, 힘센 운동,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 남북을 정말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근접해 나가는 데서 저희 젊은이들이 혹은 더 젊은 많은 세대들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결심 밝히라고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6.15 남측의 대변인으로서 또 결의하나 사무총장 활동하면서 많은 기사를 또 통일뉴스에 올리기도 하고 저희가 기고도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활동으로 통일뉴스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22년간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 대표님과 기자 여러분,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통일뉴스와 함께할 결심 밝히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남측위원회가 통일뉴스와 청년의 첫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해 나가실 거라고 하니 힘이 더 솟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축하 말씀은 북측과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해온 단체 중에 하나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홍상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실은 제가 뭐 축사를 할 수 있는 위치나 또 그렇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취지가 종주수의 취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글을 잘 적지 않는데요.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벽을 넘는 언론, 분단을 걷어치우는 언론, 통일뉴스의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공상현입니다.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자리에 축사자로 초청해주신 통일뉴스 후원자, 회원, 그리고 통일뉴스를 아끼는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설 장벽을 넘는 사람들을 쓴 독일 68세대 작가 피터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단의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작용할 것입니다. 머릿속의 장벽이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 썼을 때 저는 사실 장벽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머릿속의 장벽을 무너뜨리기가 실제 하는 장벽을 무너부수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머릿속의 장벽을 없애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단에서 다시 통일을 경험한 한 독일인의 말로 치부하기에는 그 울림이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5년간 남북을 오가며 북쪽 주민들을 만난 저에게도 머릿속의 장벽을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단과 냉전 교육을 받고 자란 저에게 현실의 장벽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머릿속의 장벽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과 분단을 빨리 걷어치워야 합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과 통일뉴스는 모두 장벽을 넘는 일이고 분단을 걷어치우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분야가 다를 뿐이지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남북의 주민들이 생활 속 협력을 찾고 어려움을 나누는 일이라면 통일뉴스는 남과 북 장벽 너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월을 살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살게 되었던 삶. 이쪽에서는 저쪽을 이해하기 힘들고 저쪽은 이쪽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 바로 분단 70년 장벽으로 갈라진 우리 한민족의 삶 말입니다. 분단을 맞서 해외 동포의 삶을 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북쪽에 우리 민족의 소식을 알리고 싶을 때 통일뉴스에 기사로 부탁을 합니다. 2019년 12월 개풍양면장 협력사항을 제재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도 통일뉴스에 부탁을 해서 기사로 실었습니다. 북측 관계자가 소식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일뉴스는 남과 북 모두가 구독하는 언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창간 22주년을 맞는 통일뉴스가 남북의 새로운 청년 세대 간 장벽을 넘는 일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등반가에게 산을 오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왜 돈도 안 되고 남들의 관심도 많이 받지 못하는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벽과 분단이 있기 때문이라. 장벽을 넘는 언론, 분단을 걷어치는 언론,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숙박의 방법을 오갔던 우리 민족이 통일뉴스와 함께 분단의 장벽을 넘을 결심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축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죠. 친일 임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네, 오늘 축사 준비 안 해왔는데 왜냐면 앞에 두 분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하려고 했거든요. 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뉴스와 함께 할 결심으로 연내 후원자 22명을 가입시키겠습니다. 가동체로.
네. 앞에 두 분 식사하셔서 활짝 웃고 계신데요. 우리 대표님도 그 사진도 계시고. 그,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서대문형무소, 그 다음에 임시정부 기념관 다녀왔는데요. 오늘이 마침 1909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된 날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많은 의병들이 돌아가신 날이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꿈꿨던 거 말이면 분단된 나라가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그분들이 완성된 꿈은 바로 이렇게 통일된 조국을 꿈꾼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좀 생각을 하려고 또 축사도 생각할 겸 서대문형무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들이 짧은 길이지만 독립운동의 길과 우리 통일운동의 길이 하나이다 라는 생각으로 걸어와서 살짝 늦어서 우리 김치현 기자님이 왜 축사한테 안 오냐고 해서 살짝 긴장하셨는데 이미 와 있었고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날에 맞춰서 기념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날입니다. 저도 오늘이 제 외교권이 박탈된 날이거든요.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의 외교권 역시 박탈된 날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저는 늦게까지 뒷풀이 하고 싶지만 또 아내와 함께 또 속박된 몸이기 때문에 뒷풀이 해야 돼서 저의 숟가락 하나 덜 먹는 것으로 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민정신세 연구소입니다. 후원자로부터 현실적인 통일뉴스와 함께한 큰 결심을 말씀해 주셔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그 추가로 오신 내빈분들 소개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는 안 오셨고요. 좀 늦으셨군요. 조용준 조영수 민족일복지정사업회 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조원호 통일일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유경환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한꺼번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영상축사 순서입니다. 그리고 영상축사에 이어서 통일뉴스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뉴스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간 브리핑과 이진석 만평, 영문, 북한 소식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를 도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까지 이어지고 있고 연일 전쟁 연습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통일뉴스가 남북의 자주와 평화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일뉴스의 역할 훨씬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도 통일뉴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창간 22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통일의 정론, 민족화합의 소식,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갈 길은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한국노총의 실천활동을 항상 보도해 주신 통일뉴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계속되고 북측이 이에 대응하면서 강대강 대치의 출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적 충돌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가 평화수호,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평화도 번영도 생명과 안전도
남북 합의 정신의 기본인 민족 자주 평화 수호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남북 합의 이행과 조건 없는 대화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평화의 길로 통일의 길로 함께하겠습니다. 어깨 걸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뉴스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단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 회장 황은호입니다. 저희 전농도 언제나 통일 농업을 지향하고 남북 교류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통일 트랙터를 준비를 했지만 아직까지 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기단체와 또 전 국민의 염원을 담은 통일 뉴스를 종영하고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입니다. 참여연대 상근자, 임원 그리고 회원들을 대신해서 통일 뉴스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22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하나의 역사죠. 또 통일뉴스는 한국 사회에서 민감하고 힘든 주제를, 철학을 20년 이상 일관되게 이렇게 꾸준하게 그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을 만들어 나간 것은 정말로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더욱 통일뉴스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와도 오히려 통일뉴스는 더 굳건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에서는 거의 최초로 국방 예산을 감시하고 군비에 대한 감시를 해왔고 현재는 그 종전 70주년 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 통일뉴스와 함께 가는 큰 물줄 위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공유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입니다.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을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남북 간, 미중 간, 양안 간 무력 대결과 군비 확장으로 어느 때보다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무력 대결의 정중앙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고 있어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버겁습니다. 시대의 한복판에서 분단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 자주의 길,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분투하고 계시는 통일뉴스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현장을 살피는 통일뉴스가 있어 현장은 항상 넉넉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뉴스와 함께할 결심을 다지면서 자주 평화 통일의 정론지로서 더 크고 풍성하게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어? 이건 이제 놀이끼리 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 어이씨 새끼야. 어?
통일뉴스와 함께할 결심 11월 17일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48초 환담하고 행사장을 나오던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통일뉴스 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북한에서 이달 초에 진행한 군사작전을 몰아서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이었죠? 네, 7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좀 다른 대목들이 여러 확인됐는데요. 네. 예, 통일뉴스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시진핑 1인 독재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국제적 환경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한참 패권 경쟁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신속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이런데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좀 있지 않는가.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신의주 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고 지금까지 한 두 달간 매일 운행 중이거든요. 현지에선 11월이면은 국경도 개방되고 차량, 선박, 비행기까지 왕래할 것이라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주최로 제4회 2022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민족일보는 4.19 혁명이 열어놓은 공간에서 1961년 2월 13일에 창간해 5월 19일 강제폐간 당했고 조용수 사장은 사법살인 당한 미운의 민족신문입니다. 통일뉴스는 2007년 민족일보 정신을 이어받기로 했고 민족일보 기념사업회와 함께 2019년부터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시상식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4회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심사를 맡은 고승우 심사위원장님을 모시고 심사 결과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창간 22주년을 축하하면서 제4회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선정위를 맡습니다. 이번 사안은 특별상과 본상, 본상과 특별상 두 개로 선정했습니다. 이 두 개의 상이 뭐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훌륭한 상이라는 점에서 우선 그 특별상부터 가져가 보겠습니다. 특별상은 민족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고 정용일 씨에게 드리기로 민족일보 기념사업회는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본상은 미디어 소사이티 박규장 PD 대표에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특별상 받으신 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 정용일 민족일보 편집국장은 민족21 편집국장은 80-90년대 학생 토론동에 매진해서 수배와 수배해제 등을 반부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일보 21 대구 지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 2009년까지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현장을 민플러스 창간 편집국장으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그 창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등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이는 평화통일운동단체 평화의 길 뭐 대혁명 위원장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 성회가 평화통일 현장에 노력을 했는데 그 지난 9월 갑자기 뇌혈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의일 동지는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이번에 삼각보훈연구의 조영권 특별사항을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민족일보 조영수 언론상 본상 수상자 박규장 대표, PD 박규장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수상자는 언론학 박사이기도 하고 MBC, KTV, 국회방송 등에서 6.25,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 항쟁, 여수 순천 사건의 진실을 영상과 기록을 알리는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한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는 2020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2년간 80편의 역사 기록 영상물을 남기는 그런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조영수 언론상은 뭐 단 한 번의 특종이라든지 프로그램 대상에 주어진 상이 아니라서 역시 그 이 본상 수상자는 조영수 전 사장이 추구했던 신념과 소신이 그대로 있다는 반응도 실천된 모습을 봐서 본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상에서 본상과 특별상 수상 선정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규장 주 미디어 앤 소사이어티 대표 PD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고 정용일 전 민족 21 편집국장님의 특별상 수상도 각별히 축하드립니다. 고 정용일 편집국장 특별상은 부인이신 정면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원희복 이사장께서 수상자들께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022년 조용수 언론상 특별상 고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위 고인은 민족21 편집국장으로 남북언론 교류를 성사시키고 미플러스에서 평등세상과 평화통일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통일언론 현장에서 민족일보 사시처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절규했습니다. 그 공을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7일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 원희복 축하드립니다. 2022년 조용수 언론상 박규장 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 PD 이 사람은 독립영상매체 대표로 많은 현대사 다큐멘터리를 기획, 제작, 방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족일보 사시인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고 양단된 조국의 아픔을 절규하는 영상 증거였습니다. 그 공로를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7일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 원희복 축하드립니다. 웃으면서 부끄럽다고 많이 앞선 선배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이런 상황 수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송구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뉴스하고 민족21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항상 같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교류하면서 민족21 잡지도 만들고 뉴스도 기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안타깝게 폐간이 된 이후에
정말 뚝심 있게 그래도 통일뉴스가 한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22년 동안 묵직한 걸음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좋은 영상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남편한테도 상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유인물에도 수상 수감을 말씀 올렸는데요. 언론사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주요 신문사, 방송사에 언론인들이 받아왔던 게 그동안에 걸려왔는데, 저는 이제 꽤 오랜 세월 동안 소위 말해서 이제 독립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표로 PD를 맡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언론개혁의 문제였고, 그 언론개혁을 가장 관통했던 것들이 이제 저 앞에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최영익 선배님의 지도에 하에서 MBC에서 정말 가열차게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민족일보의 사시에 나왔었던 것처럼 민중문제와 통일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일보 기념사 앞에서 우리 대선배님들이 받았던 이 상을 저같이 젊은 언론 친구에게 주는 이유는 민족일보와 조용수 선배님이 지향했던 민중과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짊어지고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런 힘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이어받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저한테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상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민중과 우리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위한 그 힘찬 대장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시길 축하하면서 시상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뉴스 창간 22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기여를 해주신 분께 감사패 수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감사패 수상자는 두 분이십니다. 먼저 통일뉴스 필진으로 활약하고 계신 강정구 교수님이십니다. 강정구 교수님은 2016년부터 중국 환구시보 사설을 비롯해 중국의 시각을 통일뉴스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소설 노동자 신돌석 씨의 하루를 연재하고 계신 정혜랑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이십니다. 정혜랑 대표님은 21세기 민족주의 포럼 대표도 겸하고 계십니다. 시상은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 고문님과 김지영 통일뉴스 후원회 부회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분들은 모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강정구 중국 매체 번역 필자, 필생의 어빈 냉전 성형 허물기와 통일 집집기로 만경대 필화 석권 등 온갖 순환을 당했지만 외세 배격과 분단 타파를 향한 그대의 진념은 이제 미국과 북측을 넘어 중국에까지 왔습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나서 통일둥이가 되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통일뉴스 드림 감사합니다. 신돌석 씨의 하루 필자. 모두가 세계화를 외칠 때 민족을 놓치지 않고 자본이 이겼다고 할 때도 노동을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기에 21세기 민족주의 포럼을 이끌었고 또 노동자 소설을 4년 넘게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민족 문제와 노동 문제의 천착을 통해 통일뉴스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통일뉴스 드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민일보와 황추시보의 기고문들을 편집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첫째는 이 세계의 문제나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완전히 미국과 일본과 서방의 시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또 다른 각도에서 세상의 진면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350년 동안 제국주의 지배 질서 하에서 서양의 지배하에서 그 결과로 분단과 전쟁까지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사를 생각을 할 때 서방과 일본과 미국의 시각은 결코 우리 민족에게 좋은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보다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그런 글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350년 제국주의 지배 질서 이것은 끝장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중미전략협정에서 저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막 승리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중국의 지도하는 세계 질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도 그것은 끊임없는 교정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접근으로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미국 사회라는 게 부자 3명이 하위 소득자 50%의 재산 부담도 더 많이 가진 그런 사회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세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제는 350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어느 정도 중국의 매체, 시각 이런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통일동지나 한국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새로운 어떤 시각,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질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에너지를 함께 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번역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지속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그 감사패를 받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통일뉴스 식구들 이 오랫동안 창단 때부터 쭉 뭐 봐와서 아는데 굉장히 정말 통일뉴스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턱없이 모자란 것 같아서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우리 이계환 대표와 저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가까운 친구예요. 뭐 까까머리 때 만나가지고 철없이 뭐 문학을 논한다고 이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어느덧 벌써 머리에 서리가 앉는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서 감사패를 받는다는 거, 이거 좀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쁘게 받겠다. 첫째는 우선 통일수를 저도 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통일뉴스는 굉장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쁘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 사는
잘 못하는 편인데, 우리 이제 이계환 대표의 인도에 따라서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반야봉에를 올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시로도 한번 쓴 적이 있는 내용인데, 저는 산에 오르면은 앞에 갈 길도 보지만 뒤도 봅니다. 그러면은 반야봉 같은 곳에 오르면은 저 같은 실력에 야 내가 여기까지도 왔구나 하는 대견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포각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은 탄력을 받아서 이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근거지 중에 하나가 저는 통일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많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를 기준으로 볼 때 이 통일뉴스의 활동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시내 한복판의 프레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기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준으로 보면 아주 부족하죠. 자, 통일은 누가 깃발을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 단체, 특정 정파들이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세월 속에서 압니다. 통일뉴스의 22년, 세월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 남과 북이 한 마음이 되고, 특히 남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래서 자주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지로서 우리는 통일뉴스를 더욱 강하게 하고 통일뉴스를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지만 앞으로 통일뉴스와 함께할 결심으로 진짜 공로를 세워라 라고 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명령으로 알고 기쁘게 감사패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수 대표님, 정영수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함께할 결심, 통일뉴스 함께할 결심 하면 모두 하나, 둘, 셋 하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뉴스 함께할 결심! 하나, 둘, 셋! 네.